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을 하나 선정을 해서 여러분께 이것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호 FC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어떤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을 함께 확인을 해볼지 두 분이 가지고 온 종목, 오늘 뭐 사실 예상들 하실 겁니다. 어떤 종목일지 화두가 되고 관심이 가는 종목인데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SKIT, SKIT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오늘 올라갈 것이다. 공모청약의 열기는 계속될 것이다. 오늘 상장 첫날 따상 갈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요. 아니다, 오늘은 좀 힘들 수도 있다. 이 고마진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장 첫날이지만 따상 갈 수 있을지는 약간 의심스럽다라는 상반된 의견들이 있는데요. 과연 오늘 SKIT 따상 갈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뭐 여러분들 다 예상하셨듯이 오늘은 5월 11일 SKIT가 상장하는 날입니다. 뭐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오늘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은 되는데 그에 반해서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SKIT가 과연 따상할 수 있을지, 따상 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하셨을 텐데 자, 일단은 SKIT에 대한 이 첫 번째 의견 어떤 분이 주신 거죠? 네, 네. 시키면 합니다. 예, 접니다. 네. 네. 네, 일단 SKIT를 보면서 가장 먼저는 공모 열기가 뜨거웠다. 그렇죠. 엄청났죠. 예, 연장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80조 원이 유입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 돈은 다 누구나 있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이런 자금들이 오면서 이제 공모가 10만 5천 원대 이어졌고요. 그래서 오늘 상장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따상이 되게 되면은 27만 3천 원으로 될 것 같고요. 네. 또 내일까지 연장돼서 움직인다. 따 상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이쪽은 한 35만 원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인데 근데 상장 첫날 유통 가능 주식수를 보게 되면은 어떤 보유수 물량이라든가 또 개인 투자자 배정됐던 흐름들까지 합치게 되면 약 한 1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네. 과거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한 12%대로 가장 적었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뭐 많은 물량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보통 이제 IPO가 됐었을 때 초기에 첫날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K모 증권사가 개입을 한다. 뭐 특히 이제 시초가부터 예, 예. 이제 개입을 해서 네, 어떤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렇죠. 예, 뭐 증권사 이름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시지 않나요? 네, 네. 여기서 분위기가 또 갈릴 수 있겠다라는 것 쪽에서 이 부분도 살짝 오늘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까지도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돼야 주가의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게다가 두 번째는 SKIT의 경쟁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쪽 같은 경우도 일단 2차전지 분리막 쪽에 강점이 있으면서 국내 최초 그리고 또 세계 세 번째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가 이제 일본 쪽이 세 개 회사가 있는데 아사히와 도레이 그리고 스미토모가 주도를 하고 있다가 이제 SKIT가 같이 들어가면서 시장이 과점을 하는 현상이고요. 게다가 또 습식 프리미엄 쪽에서는 시장 1위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경쟁력은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쪽에서 또 성장 동력으로 차지하고 있는 게 플렉서블 커버 윈도우죠. 이쪽도 이제 드라이브를 걸면서 소재 회사가 되겠다라는 큰 꿈이 있다 보니까 네. 이쪽에도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전반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관련된 쪽만 영업이익이 한 영업이익률이죠. 이쪽만 26%가 될 정도로 영업이익이 1250억 대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가 아닙니다. 네. 이런 쪽에 대한 변화도 계속 눈여겨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워낙 뭐 이 공모 열기가 뜨거웠고 이 SKIT의 이 기술력 자체도 뭐 최근에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관심이 너무 많은 상황이니까 네. 개인 투자자분들도 기대가 굉장히 크신 것 같습니다. 상승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겠고 자, 하지만 또 오늘 뭐 약간 따상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IPO 첫날이나 초기에는 기업 내용들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네, 그거보다 어떤 수급 논리에 분위기죠.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또 얘기 나오는 게 이 고마진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 여부들인데
특히 분리막은 배터리 제조 원가의 한 15%에서 20%다라고 하게 되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네. 여기서 중기적으로 배터리 가격은 하향 추세가 들어갈 텐데 그러면 계속 원가나 단가는 하향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또 지금은 전고체 배터리 같은 이제 즉 전해질을 고체로 쓴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분리막도 앞으로 변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트렌드를 잘 맞춰가는지도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게 밸류 부담입니다. 지금 공모가 산정 시에 시총을 보게 되면 7조 5천억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동종그룹의 PR을 비교해서 한 75배까지 일단 시작을 비싸게 높이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움직이는 상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작년 순이익이 한 880억이 나왔는데 오늘 따상이 들어가게 되면은 한 약 한 19조 5천억, 19조 정도까지 된다라고 했을 때 밸류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가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 흐름들을 보았었을 때 예상보다 줄을 수 있겠다라고 봐서 보게 되면은 이런 트렌드에 봤었을 때 시총이 단기간에 급등한다라고 하게 되면 밸류 부담이 있다는 점은 염두하시면서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너무 관심이 많았고 뭐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상장될 때 이 밸류 부담 조금 올라 띄워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의 ESK IT에 대한 전망 오를 수 있는 가능성,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럼 길건우 FC의 의견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죠? 함께 보겠습니다. 자 길건우 FC의 의견입니다. SK IT 오늘 올라갈 것이다. 대규모 물량 출회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오늘 따상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내재화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게 좀 변수가 될 수 있는데 SK IT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더 자세하게 길건우 연구원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자, 연구원님, 일단은 뭐,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앞에 표시를 해 주셨던 것처럼, 뭐 워낙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따상에 대한 지금 열망들이 너무 뜨거워서 이 새벽부터 느껴집니다. 열망인 것 같아요. 네. 갔으면 바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내용들은 근데 앞에서 김민수 대표님 다 하셔가지고 네. 제가 할 게 없습니다. 네. 그냥 뭐 다른 것보다도 그냥 대규모 물량 자체가 나올 가능성은 조금 낮을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초반이라서 대부분 이제 거래량에 따라서 주가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 이제 SK 바이오팜 자체가 3거래일 연속 이제 상승을 갔거든요. 그쵸. 연속 상한가를 갔는데 이때 유통 주식 비용이 한 13%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따상 갔던 게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 이때가 한 12%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유통 물량이 첫날 한 15%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따상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바램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의무 확약 기간이라는 것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기관 총 의무 확약 기간이 있는 게 64% 정도 물량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간으로 따지자면 6개월, 1개월, 3개월, 2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6개월이 한 24%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1개월이 22%, 3개월이 17% 정도고 15일 이내에 0.3%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1개월 동안은 물량이 크게 나올 만한 게 없다라고 그러네요.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주가는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소재 자체가 수요가 계속 현재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 분리막 자체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는데 건식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면 좀 싼 거고요. 습식은 프리미엄, 비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습식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26.8%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따지면 1위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테슬라, 폭스바겐, 니산, 포드 여기에 분리막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어서 이 매출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네. 캐파로 본다라고 하면 연간 전기차 한 100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보유 중인데 추가적으로 해외 증설을 또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폴란드에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분리막 공장을 계획 중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설계 인허가를 진행 중이어서요. 뭐 한 2분기 이내로 뭔가 어느 정도 가시성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생산이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 2023년 그다음에 24년도에
실질적으로 양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포함이 다 된다고 하면 뭐 전기차 연간 생산량으로 따지면 한 270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탄탄하다. 그래서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좋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마 상승 포인트는 SKIT 찾아보면 너무나 많죠. 근데 네. 또 한편으로는 뭐 이제 2차 전지에 관련된 이야기,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정보들이 조금 지지부진해요. 뭐 이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완성차 업체,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직접 좀 배터리를 만들겠다. 뭐 이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이제 내재화 얘기는 안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도 이익률을 올리려면 본인들이 직접 생산을 하고 이 소재를 많이 확보를 해서 뭐 그로 인해서 뭔가 단가를 낮추는 게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이슈는 될 것 같은데. 이 네 가지, 총 보면은 네 가지 소재는 필수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전고체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이 네 가지는 필수 소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완성차 업체가 내재를 하더라도 당분간은 이 네 가지는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 이후로 제가 내재화에 대한 것들을 쓰기는 했지만, 단기적인 이슈에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뭐 매출에서는 크게 작용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네. 왜냐하면 얘네 걸 갖다가 써야 되니까. 그쵸. 하지만 이제 다른 단점들을 하락 이유를 한번 그래도 꼽아보자라고 하면 이제 기대가 너무 크다는 게 사실 이 80조 원 정도가 돈이 몰렸다라는 거는 정말 사람들의 기대가 정말 크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쵸.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따따상에 못 가거나 아니면 정말 너무 지지부진하게 가거나 한다라고 하면 갑자기 이제 확약 그 보유 기간이 끝나자마자 정말 많은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단기 조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모가도 높고요. 따따 상황을 가게 되게 되면은 정말 밸류 부담 자체가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조정은 당연히 오는 거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방금 전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장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중기적인 관점이나 길게 보시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의견 SKI 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의견을 뭐 상승할 수 있는 이유, 조금 살펴봐야 될, 긴장해야 될 이유들을 각각 살펴봤는데, 자, 이런, 그러면 이제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한껏 대변해서, 그래서 오늘 따상 갑니까? 안 갑니까? 간단하게. 저는. 간다. 간다. 저도 간다. 네. 간다. 두 분 다 간다. 네. 따따상은 어떻습니까? 모르겠다. 하프? 하프. 반. 일단은 따상은 네. 기본적으로 좀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SKI 테크놀로지를 공모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못 받으신 분들이 이번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균등 배정이 쉽지가 경쟁률이 너무나 치열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SKI 테크놀로지를 공모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대안주 이 김민수 대표님의 전문 분야 서브 종목들을 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서브 종목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뜨겁게 열기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분리막 쪽이 다시 부각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네. 분리막을 하고 있는 또 대표적인 회사 대한유화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 회사도 분리막용 소재를 생산하다 보니까 분리막 관련주로 불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쪽에서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분리막 소재만 했었을 때 한 430억 대 그리고 올해는 한 700억 대까지 넘어갈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빠른 시장의 성장을 또 그대로 어떤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 회사는 다 아시는 것처럼 석유화학 제품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영업이익과 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실적 흐름들 올해 실적 대비해서 PL 7배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대한유화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이 분리막 쪽에 다시 관심이 가면 대한유화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SKIT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대한유화의 움직임도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고요. 자, 길건우 FC의 이 서브주도 네. 궁금합니다. 저는 모회사에 또 주목을 했습니다. 모회사요? 네, SK이노베이션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자체가 이번에 그래도 정말 실탄을 조금 많이 장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공모가 기준으로 따지면 한 1조 3천억 정도 이제 현금을 확보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외에도 이제 페루 광구 매각해서 한 1조 2,500억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 중에 윤활유 사업하고 있는 SK 루브리컨츠라고 또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또 지분 일부 매각하면서 1조 1000억 정도 실탄을 확보를 해서 거의 한 3조 정도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3, 4 공장까지 추가로 만약에 증설을 한다라고 하면 한 2조 5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충분히 이제 이거를 증설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글로벌 배터리 출하량도 이제 3월 기준으로 보니까 이제 상승률을 본다라고 하면 월별 상승률과 전년 동기 상승률을 보면 SK 이노베이션 자체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현재 보이고 있어요. 네, 그만큼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조금 마진 자체는 계속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적자이긴 하지만 정유 실적이 회복이 되면서 이제 정유에서는 올해 내년 초까지는 어느 정도 실적 자체는 받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유가 상승 올라가면서 정유 실적도 회복되고 있고 그다음에 복합 정제 마진도 기존에 한 1달러대에서 이제 3달러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실적 자체는 여기서 받쳐주고 이제 내년, 내후년 정도 넘어가면서 흑자 전환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탄력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저는 SK 이노베이션 한번 주목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SK 이노베이션과 대한 유화를 알려 주셨는데 가격 전략도 한번 좀 체크를 해 볼까요? 네. 대한 유화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오늘 강하냐 아니냐의 분위기를 그러니까요. 보고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가 동향들이 일단은 한 30만 5천 원대 정도 중에서 잘 지지를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 때 한 36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28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SK이노베이션도 가능할까요? 네, SK이노베이션은 제가 볼 때는 오늘 동반 상승 출발하는 게 조금 관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저는 한 3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탄력 좀 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전고점이 이제 32만 원대였거든요. 32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를 굳이 정하자라고 하면 한 60일선 그 커트라인 정도인 한 26만 원대 예상하고 있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오늘 시장에서 가장 아마 뜨겁게 관심이 모아질 SKID, SKI 테크놀로지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두 분은 모두 따상 정도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과연 오늘 실제로 따상을 갈 수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제가 다음 주에 결과를 두 분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주로 SK이노베이션과 대한유화까지 알려주신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의 길건우 FC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